자, 다음은 83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에서 사이폰관이 직접 부착된 장치가 있다 이거예요. 저 먼저 압력계인데요, 압력계. 왜냐면 이 압력계, 얘는 이제 보일러의 압력을 지시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압력계의 요 사이에다가 U자형의 사이폰관을 장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온 증기를 냉각해요. 그래서 압력 지시 오류를 방지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 3번 압력계 찾으시면 되겠고. 자, 다음 84번 보시겠습니다. 파이프 내경 D를 유량 Q와 평균 속도 V로 표시한 식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는 Q는 AV.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 V를 대문자 썼으니 대문자 쓰시고요. 네, 그래서 A, 4분의 파이 D 제곱. 그죠? 여기서 또 대문자 썼으니까 대문자 표시를 해봅시다.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죠. 요거를 파이를 넣어서 다 계산을 하면은 0.785 약0.785 VD 제곱이 되죠. 그래서 D를 빼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0.785 V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계산하시면은 얼마냐? 1.1287 루트 V분의 Q에 대해서 이게 미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를 밀리미터로 이제 환산을 해야죠. 그래서 환산하니까는 약1128 루트 V분의 Q 뭐다? 밀리미터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이 저렇게 생겼죠?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5번 보시겠어요. 수관 보일러와 비교한 원통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원통 보일러. 이거 구조상 고압용 대용량 부적합합니다. 바로 1번 찾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거 보시면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비교 용이하고 그리고 전열 면적당 수부 크기, 얘는 수관 보일러에 비해서 크죠. 그리고 형상에 비해서 전열 면적이 작고 열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 드럼통 같은 거 있죠? 원통으로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한개 또는 뭐 수개 원통 이렇게 구성된 건데, 그러니까 양끝을 이제 막아놓은 걸 경판이라죠. 경판으로 막은 이제 보일러인데,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할 때도 간단히 했지만은 구조가 간단하단 말이죠. 간단하기 때문에 취급이 쉬워요. 내부 그러니까 청소, 뭐, 검사 이런 것도 용이하죠. 그리고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하 변동에 의한 압력 변화도 적습니다. 작고. 그리고 수부가 커요. 그래서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열 면적당 수부 크기 이것은 또 수관 보일러에 비해서 크고, 그리고 이제 동체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보유 수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보유 수량이 많다 보니까 증기 발생 시간이 길고요. 만약에 파열한다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피해가 크고. 그리고 형상에 비해서 전열 면적이 작아요. 작고. 열률은 수관 보일러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리고 구조상 고압용 대용량에 부적합한데 이게 적합하다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1번은 찾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86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의 강도 계산에서 보일러 동체 속에 압력이 생기는 경우에 원주 방향의 응력은 축 방향 응력의 몇배 정도입니까? 단, 동체 두께는 매우 얇다고 가정을 하자. 두 배죠, 두 배. 두 배. 그래서,
응력을 보면은 축방향 응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반경 방향, 원조 방향 같은 말이죠. 방향의 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 얘를 시그마 1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ET분의 PD, 얘는 시그마 2, 얘는 4T분의 PD. 두배 차이가 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P는 내압, D는 내경이죠. 안치름, T는 두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